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 경제 이야기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예, 오늘 뉴스는요, 뭐, 이제 늘 나오는 뉴스 말고 항상 저희가 새로운 뉴스, 약간 좀 숨어 있는 뉴스 이런 거를 이제 찾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다가 제목에 좀 낚시를 한것 같은 느낌이 좀 제목에 있는데, 낚였어요. 네. 제목에 낚였어요. 제목에 이제 한국 인구 감소 위기 극복 못할 문제 아니다. 아, 예, 안 낚일 수 없는 제목 인정합니다. 네네. 아, 우리가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극복 못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어떤 무슨 도대체 아이디어가 근거로, 그쵸? 있길래, 예, 예.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가 제가 봤는데, 무려 아시아 개발은행 총재가. 네네네. 예. 이, 일본 분인 것 같아요. 예. 아사카와 마사쓰구. 네, 맞아요. 예. 요 분이 이제 아시아 개발은행 총재가 인구 얘기만 한건 아니고 이제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 한국 경제랑 이제 긴 인터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하는데 새겨들을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인구 얘기는 그 중간에 들어간 거고요. 우선 진짜 첫 번째로는 올해 이제 한국의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이제 ADB 총재의 입장에서 예측을 하셨는데 아마도 성장률이 둔화될 거다. 근데 이제 이유가 중요한데 선진국에서의 수요 악화가 그 가장 큰 이유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중국 경제하고 얽혀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 이제 중국이 막 활성화되면은 잘 되지 않을까?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었는데 이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그 이유를 댔는데 설득력이 있는 이유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이제 20% 정도인데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게 50%를 50%니까.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중에. 근데 선진국이 수요가 악화되면은 뭐 중국이 아무리 리오프닝을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어차피 선진국 수요 악화 때문에 쉽진 않을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셨고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그나마 이제 그럴 때 수출이 어려우면 내수가 이제 받쳐주는데 그래서 소비가 이게 끌고 나가는 동인이 돼야 그걸 받쳐주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물론 이제 국제적 요인이 결국 국내적 요인으로 간 그렇긴 면도 하죠. 있지만 네. 지금 위축 요인이 더 많다. 그래서 이제 성장률 둔화를 좀 피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인구 얘기가 나왔는데 심각하긴 하지만 극복을 못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대안으로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뭐 인구를 다시 늘리는 대안을 얘기한 건 아니고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 향상.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더 잘하면 된다. 결국 그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보건 시스템 강화. 이거는 이제 노동 인구, 그러니까 노령화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고령자에 대한 생산성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저 사실 눈에 더확 들어온 이유가 네. 요 대목에서 저희가 좀 선전을 하고 싶은데 아, 중요한 선전. 네. 예예 네 바로 이 지금 오늘 녹화 영상 올라가는 다음 날 5월 4일 목요일에 저희 경제사회연구원 주최로 큰 세미나가 열립니다. 네. 그 내용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이 마사쓰구 총재가 하신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저희가 우리가 당면한 위기에 대해서, 그렇죠. 예. 예. 지금 이런 뭐 성장률 둔화 이런 얘기도 좀 우리가 하고요. 그다음에 고령화 저희 위협.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 비슷한 그 대책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인구를 되돌리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되돌리더라도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인데 그럼 그 기간 동안 인구 늘어나기만 바라고 그렇죠.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있을 순 수는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이 바로 그런 얘기들이죠. 요 얘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더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은 그 지금의 경제 상황을 딱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할 거니까 지금까지 혹시 모르셨다면 이제라도 이제 좀 아시고 그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그 마사쓰구 총재께서 또한 얘기가 시스템적인 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다. 네, 은행 위기 중심으로 예. 지금 요즘 굉장히 경각심이 높아지고 맞아요. 있죠. 네. 요즘 뭐 은행들이 막 파산하고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경계심이 높은데 그런 일은 이제 별로 안올것 같다.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고 이제 단언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우리로 치면 이제 뭐 가계부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시아 국가들이 저마다의 취약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서 뭐 아예 원래 다 그런데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위험하니까 굳이 따지자면 아시아 국가의 취약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결국 아시아도 장기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면 저탄소 경제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내일 세미나에 또 강조를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저희 아직까지도 우리는 약간 강 건너 불구경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다들 탄소 중립 뭐 저탄소 이거 얘기한 지가 벌써 뭐 십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약간은 하여 뭐 그러긴 그래야지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만 실질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아시아도 길게 보면 결국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여튼 요 마침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짚어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네, 드려봤습니다. 제가 마침 사실 이제 작년 말에 이 ADB 또 출장을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아시아 국가 취약성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어디 우리 뭐 아시아 국가 뭐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는 이 남아시아 쪽에 이미 작년에 스리랑카 문제도 그렇죠. 있었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취약국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일환으로 부채를 굉장히 많이 안게 된 그렇죠. 그 당시에 나라들, 상당히 그런 게 이슈가 그러니까 많았죠. IMF 부채, 중국 부채 이런 부채들 부담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좀 있어서 그런 이슈들이 좀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탄소 경제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쌀농업 그 탄소 중립 얘기에서 저희가 그 소개 드렸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이 남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취약하게 매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아마 지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뭐다 좋은데 극복 못할 문제 아니다. 이거 너무 좋네요.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이게 뭐야 하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는 그 문제인데요. 제 관심사에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저도 여파가 관심사입니다. 있을 거라서. 그렇죠. 벤처업계 수권 복수 의결권 2년 만에 국회 통과라고 타이틀이 붙은 기사 내용입니다. 의결권이 다른 주식 종류를 발행을 허용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이름도 긴, 하여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지금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이 논의가 된 것은 훨씬 더 오래됐죠. 길고요. 네, 요번에 이제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뭐냐면, 상장 전의 벤처기업, 뭐 스타트업의 창업자가 이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3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 주식 하나당 10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무슨 소리야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우선주, 보통주라고 하는 구분에서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고 그렇죠.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데, 그냥 다한 주에 한 표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그 보통주 부분을 다른 의결권을 가진, 사실 이제 미국에서 너무 보편적이어서 이제 클라스로 나누는데요. 뭐 클라스 A 주식, 클라스 B 주식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런 거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21년도에 쿠팡이, 물론 뭐 의장이 한국 사람, 네, 한국 국적이 아니긴 사실은 합니다만. 뭐 아주 관객이 정확하게 그 이것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당시에 이것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었죠. 예, 뉴욕 증시에 쿠팡이 왜 우리한테 상장 안 하고 미국에 상장하냐 그러면서 이것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예, 있었죠. 실제로 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이 이유도 있다라고 사실 명확히 밝혀서,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는데, 보유한 주식에, 김범석 의장이 보유한 주식에 주당 29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차등 의결권이 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분은, 그러니까 뭐 집어넣은 돈으로 따지자면 10.2%인데, 의결권이 맞습니다. 76%, 그러니까 77% 가까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주목을 받았고, 그 내용이 이제 계속 논의가 돼서 이번에 통과가 맞습니다.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이게 도대체 뭐 무슨 소리야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반대한 쪽에서의 입장은 뭐냐면, 이렇게 그
투입한 돈에 비해서 이권을 과하게 행사한다라는 것이 재벌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고, 사실 그런 식으로 의결권이 많은 주식을 창업주가 보유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게 만약에 세습이 되면 어쩌냐. 약간 요런 그런 이제 세습에 악용될 우려에 대한 그런 반대가 있고요. 근데 한편 요번에 이제 통과가 된 결정적인 논거기는 한데, 그냥 뭐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으킨 내 아이디어로 나의 열과 성을 갈아 넣어서 한 기업이고, 그다음에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창업자가 돈좀 자금 좀 유치했다고 해서 너무나 결정 권한을 잃게 되면, 그러면 애초에 누가 스타트업을 하고 벤처를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는 논거가 굉장히 강력하게 먹혔죠. 그래서 이 창업주의 차등적 의결권이 상속되어도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렇지만 이 창업 의욕이 꺾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맞부딪혀 있다가 요번에 벤처 쪽에는 열어준 것이고요. 물론 이게 그럼 기존에 있는 기업들까지 허용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뭐 앞으로도 논의가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좀덜 알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아는 거에 비해서. 근데 이제 미국의 유명한 갑부이자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버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그런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버셔 해서웨이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 차등 의결권이 이제 클래스 A 주식인데요. 한 주에 부여된 의결권이 다른 클래스에 부여된 의결권보다 만 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워렌 버핏이 보유한 주식은 1주당 1표인데요, 여기는 만 분의 1표에 해당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전에 볼때 그냥 차등까지는 알았는데 만 배야 하고서는, 그래서 사실 미국 SEC 자료까지 찾아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진짜 만 분의 1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와, 새삼스럽게 놀랐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게 뭐 이제 내용이 뭐 지분이 30% 미만으로 하락할 때 10개까지 뭐 이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조건을 강하게 걸어두고, 미국은 그런 게 맞습니다. 없거든요. 예. 근데 뭐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길이 열려서 다행이고, 그리고 조금 더 전향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그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주식은 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나눠서 가지는 게 이제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딱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유권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해서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오케이인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 어떤 그 회사에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경영 판단 이런 거를 할때 의결권을 얼마나, 그 목소리를 얼마나 세게 낼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얼핏 생각하면은 아 그것도 주식 수에 대해서 비례해서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근데 이제 계시거든요. 회사 경영을 민주적으로 한다고 회사가 꼭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로 드는 게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자기가 세운 회사인데 자기가 쫓겨난, 이제 조금만 이제 돈이 안 벌리고 그러면은, 이제 미래 비전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뭐 창업자가 자기 회사가 어떻게 되고 미래 비전을 갖고 그걸 경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냥 돈 벌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너 나가, 너 주식수 얼마 안 되니까 너 나가도 뭐 별소리 할수 없잖아,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밖에서 돈을 끌어 들어오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죠. 두려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수의결권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거를 그런 의도로 사용하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재벌들이 실제로는 돈은 다 밖에서 끌어오고 자기 마음대로 회사 경영하고, 그거를 심지어는 이제 세습에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판을 받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이 알레르기 반응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게 있을 때. 근데 사실 이걸 뭐 차등적 의결권을 사실 상속되어도 좋을까, 이렇게 말씀을 이제 붙이셨지만, 아마 이게 상속되는 거를 생각하고 이 제도를 만들지는 않았을 맞습니다. 그리고 겁니다. 사실 이제 김범석의 쿠팡 같은 경우도 그 내용에 차등적 의결권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약관을 어떻게, 정관 같은 걸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고, 얼마든지 해결이 될수 있는 이슈인데, 애초에 못하도록 한 거는 좀 과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서 그게 좀 반가운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예, 내일 오늘. 세미나입니다. 네. 아, 그거 하시려고 아, 그러셨군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다른 뉴스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